제 경기를 가는 게 바쁘사! 네, 그렇죠. 일단은 디스가 걸리면 무슨 문제인지 확인을 먼저 하고 나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장윤철 선수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피셜로 이렇게 좀 전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장윤철 선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블리자드가 윈도우 7이 좀 약간 호환이 잘 안 돼서 튕기는 그런 버그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태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튕길 것 같아서 세이브를 하려고 온맵으로 안 만들었는데 일단은 바로 튕겼기 때문에 지금 딱 상태만 봤을 때는 장윤철이 솔직히 말해서 유리한 건 맞습니다. 장윤철이 네. 뭐 정말 유리했죠. 네. 하지만 이 스타는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네네. 게임을 끝나보지 않은 건 몰라요. 나는 테란도 할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캐리어 느린데 캐리어 두 마리 아직도 안 떴잖아. 없는 한 재경기가 맞습니다. 테란 진짜 할만해.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일단은 장윤철 선수 피셜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무 프로리그는 이렇게 될 줄 알고 기준을 딱 정해놨습니다. 뭐였냐면 나는 6대4까지도 아닌 것 같아. 뭐 5.3? 5.2? 그냥? 정해놔가지고 그 5명 선수들이 아 이거는 연보서 업그레이드 상황을 좀 봐야 돼. 업그레이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라고 했을 때 그냥 판정사 앞마당도 늦게 파가지고 더 늦게 파가지고 이게 몬테오리 앞마당에 미네랄이 1000인가 그래. 근데 더 늦게 팠잖아. 투팩으로 시작해서. 근데 더 늦게 바른단 말이야. 이런 것도 엄청 커. 그렇죠. 더 늦게 바르는 게 진짜 커 이거. 근데도 인구수가 크게 안 늘렸잖아. 바로 나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건데. 그래서 비공개로 했어. 비공개로? 네, 그렇죠. 아~ 이제 카톡을 해가지고 이제 5명 선수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한시 있어봤자 의미 없어. 저희가 판단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바로 판단 드립니다. 뭡니까? 바로 해설하면서 심판도 되는 거예요. 예. 네. 판정 내리겠습니다. 무 프로리그 1조 2항에 의해서. 아, 무 프로리그 심판 김봉준입니다. 판정하겠습니다. 3세트 연보성 장윤철 몬티올 경기는 정말 확연하게 끝났다 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재경기로 결정이 재경기 맞아? 왜냐하면 이거는 재경기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왜냐면 아 무조건 재경기야. 원래는 튕긴 사람이 그 원래 패배 처리 하는 건데 윤철이가 절대 많이 불리한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재경기 해야지. 이게 또 시청자들도 경기를 많이 보고 싶잖아. 재경기 해야지. 맞습니까? 네. 자원이 아직 세 군데나 살아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 뭐 누구의 편을 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전태기 해설위원님이 딱 진짜 물타기 될까봐 바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제가 네. 왜냐하면요 보통 이제 뭐 유불리를 정해라 그럼 장윤철이 유리하고 이겼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전 어제 10대0 경기가 뒤집히는 걸 봤습니다. 제 경기도 연보성 예측이냐고? 아니 장윤철 승 10대1 경기가 뒤집히는 걸 뒤집힐 수 있는 확률이 1%밖에 없었는데 장윤철도 바뀌었어 눈으로 봤는데 역시 스타크래프트 깨달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제 경기예요. 자 일단은 양 선수 둘 다 조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유리한 건 장윤철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끝났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재경기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철이가 니플 봤는데 경기 끝날 때 연보 아무리 짓고 있었다고?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저도 이런 걸 겪은 적이 있어요. 골리앗이 이미 나와 있는데 아머리를 짓고 있었다는 게 무슨 개소리야 이 새끼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좋죠, 재경기에서. 그게 좀 약간 그렇게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어. 아, 두 번째 아머리? 재경기. 또 경기 준비 바로 된대요. 재경기 여러분들 바로 두 번째 아머리 말하는 거구나. 넘겨주세요 그냥. 그 이름 찍기 전이었네 그럼.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예 지금 뭐 연피셜 부모님 걸고 5대5였어. 아 내가 봐도 그래 진짜로. 위치가 바뀌었어요. 연보성 선수고요. 네. 나도 테란 진짜 할만하다고 생각했어. 멘탈 관리 일단 첫 번째로 잘 해야 돼. 원래 인구수가 똑같으면 할만한 거야. 캐리어 찍었을 때 인구수 멀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쓸 것이냐? 그렇죠. 아 난 진짜 팬텀 말이야. 나 누구 편도 들지 않아. 네. 그리고 윤철이도 좋아하고 연보성도 좋아해. CJ 엔투스의 5시 프로포스입니다. 자 연보성 선수가 계속 행운의 여신 따르는 게 좀 불리했다고 좀 느꼈거든요. 연보성이 경기에 가지 않았습니까? 연보성의 주색깔 나왔어요. 보라! 아니 윤철이가 아직 이 캐리어가 안 떴잖아. 연보성 선수 요즘 보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캐리어가 되게 느렸어요. 윤철이가 보라 컨텐츠의 중심의 색깔 보라색!
보라색이 나와 버렸어요. 네, 여권 선수 헨리 여신이 붙어 있어요. 프로토스 할 때 가장 나오기 싫은 색깔이 이 색깔이에요. 맞아요. 네, 진짜. 네. 왜냐면 정말 그냥 단촐하잖아요. 왜냐면 이건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 색깔로. 네. 시프트랑 탭, 아, 모르세요? 알죠? 네. 시프트 탭하면 이 색깔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약해 보이잖아요. 정말 빨간색 프로토스 하면 정말 정렬적. 아이, 김밥이나 먹어야겠다. 씨. 경기는 그 전 빌드 썼기 때문에, 준비한 빌드를 썼기 때문에 제 경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말 심지어 싸움입니다. 맞아요. 똑같이 하느냐 아니면 오느냐. 네, 그 싸움인데 자유처럼 똑같이 합니다. 자, 연보성도 일단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 네. 투표는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투표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연보, 네. 이제 장인투 선수가 한번 다시 넘어가서, 네. 뭐, 마린을 꾸준히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걸 받다든지 하면은 대처 분명히 할 겁니다. 사실, 그 이질러 3드라곤 밖에 없었을 때, 못 미는 것 자체도 되게 좀 오바였었거든요. 네. 그때 저희가 좀 더 오바한 건 아니겠죠. 선수들도 이거 믿고 밀어야 됐다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5드라곤도 아니고 이질러 3드라곤이죠. 이질러 3드라곤. 그쵸, 그쵸. 네. 테크 숫자랑 드라곤 숫자는 1:1 비율. 네네. 그리고 벌처와 마리는 질럿보다 많았습니다. 그, 우리가 홍보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밀어야 돼. 아니, 아니, 아니. 나와. 아빠 지금 밀하고 있어. 장인철 선수가. 아빠 게임하고 있어. 나와. 본티오는 캠퍼블을 대놓고 해도 딱히 주세요. 아예 없어요. 아니, 미네랄 뚫고 BBS 간혹 이런 걸 했는데 스파키 신하는 거예요. 맞죠? 네. 너 색 더블이면 내가 이길게. 하지만 색 더블 너 아니지. 딱 그냥 무조건 질게. 이 마인드. 아빠, 아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빠 지금 이해해야 돼. 막을 수 있어요. 자식이 진짜. 왜냐면 취소한 거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BS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몬티오는 어떻게 보면 프로토스의 정석입니다. 네. 아빠 이래야 된다고 했어. 이러면서 지금 프로그로 넘어갈까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연보성은 오페스토리 이후에 자, 그리고 저희가 소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금 방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제가 확실히 결정 내리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무스파 1조 2항에 의해서요. 또 1조 2항. 여기 방풀의 기재. 황준주 선수는 방풀 하도에서요. 사람 눈길 밖에 나가면... 잘라놨잖아. 가서 먹어. 누가 지금 방풀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진짜. 딱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3초 동안. 김봉준 선수가 네. 딱 3초만 보면 얘는 방풀이 아니다. 알아요. 아, 왜? 진짜로. 본인이 눈 돌리는 거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네. 아, 지금 연보성이 지금 돌리고 있다. 근데 김봉준 선수가 언급을 안 했다. 아, 방풀 아닌가? 아니, 아니. 방금 돌렸네. 저 새끼. 별풍선 터진 안 터진다. 아, 그렇죠. 별풍선. 예. 네. 왜냐면. 이게 또 저기 그 뭐냐 배부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있어요. 고기도 예.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 방풀도 해본 사람만이 방풀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눈동자 간 거 봤는데 방풀은 1초 가지고 왔을 때 나가서 창에 좀 봐야 돼요. 왜냐 딜레이. 아! 역시 방풀 연구가 아니 확실해요. 딜레이이기 때문에 2, 3초 봐야 되는데 1초 가지고 딱 이렇게 보고 절대 방풀 못 합니다. 안 보면 안 보는 이 말이 못 해요. 왜냐? 헷갈려요. 그러셨죠? 네. 이게 전문가의 발언입니다. 믿어 의심치 마세요. 자, 일단은 지금 서프를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 자, 일단은 연보성은 투표토리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연보성 선수는 일단 한번 꼬은 거예요. 원래는 밀 수 있었는데 장인철의 컨트롤도 미쳤었고 내 컨트롤이 좀 안 좋구나. 자, 투표는 아니다. 자, 일단은 꼬았죠. 이거 지금 넘어가는 거 한 번에 넘어갔었는데 뛰었어요? 뛰었어요, 연보성. 네? 연보성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 다시 떴어요? 얘 뭐 하고 있냐 연보성? 말리죠. 그렇죠. 이거 왜냐면 짜증나서 안 할 수 있어요. 왜 네. 다른 거 못 하거든요 그동안. 그렇죠. 아, 또 꼈어요. 와, 이거는 뭐해? 너무 간 줄 알았는데 또 꼈어요. 자, 어라, 어라. 자, 자. 지금 한 7번째 실패하고 있죠. 8번째 나요. 8번째. 아니 안 하는 게 나요. 또 맞췄어. 이거 한 번 끼기 시작해줄게요. 연보성 표정 봐봐. 안 하는 게 나요. 자, 9번째 시도합니다. 9번째. 자, 9번째! 웃겨요, 웃겨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네, 연보성 그때 짜증나서 이제 안 하죠. 아니,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다른 걸 못 하거든요. 자, 10번째 실패. 자, 10번째 실패했고요. 자, 네. 네, 일단은 중요하게 봐야 될게요. 네네. 그, 제가 경기 가기 전에. 프로토스가 생더블 했을 때 변수가 거의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트리플을 바로 쫓아가느냐, 미네랄 공격을 가느냐. 네. 근데 연보성이 좀 망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바로 트리플을 가는 판단. 이게 그냥 프로게임, 노련한 프로게이머의 경험 같아요. 자, 일단은 이거 넘어가는 게 좀 약간 많이 민망했는지 정말 스무스하게 합류했거든요, 여기. 예, 그 벌처가 스무스하게 정말 합류했는데 일단은, 너무 불리하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윤철 선수는 아까랑 똑같이 이제 커맨드를 봤으니까 장윤철 선수도 결정을 내리겠죠. 자, 일단은 장윤철 선수의 빌드 자체가 또 리버를 가네요. 네, 또 리버를 갑니다. 이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더블 넥서스를 하고 리버를 트리치 리버를 가면요. 네네. 뭐 기술적인 투팩을 제외하고는 뭐 가장 안전하면서 운영이 가능한 빌드입니다. 암마당 자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테란이 트리플로 쫓아와도 리버로 견제하면서 본인의 트리플을 뽑고 그리고 충분히 운영 가능하거든요. 야, 이러면서 또 캐리어 갑니다. 예. 네. 리버 이후에 또 캐리어를 가는데, 와, 이건 정말, 이거 알아도. 와, 아까 상황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안 좋다. 죄송한데, 저 지금 사업 들어가는 거 같거든요. 사업입니까? 사업 맞습니까? 리버 캐리어인 것 같은데? 사업 맞습니까? 사업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네. 리버 캐리어를 대놓고 가기에는 약간 좀 부담인 게, 네. 아까는, 투팩 그리고 멀티가 빨랐기 때문에 리버 캐리어를 가도 죽을 게 없었지만, 네. 아니야, 지금 좀 불리해. 페라니. 아직 확실한 정보가 있는데, 없어요. 자, 앞으로 캐리어 못 갑니다. 자, 일단 1진런 1드래곤이 스포츠를 잡게 생겼는데. 이거는 장윤철 선수, 뭐, 네, 굉장히 이득이죠. 네, 굉장히 이득이죠, 이거는. 자, 이러면서 지금 트리플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장윤철이 이걸 다 봤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장윤철이 튕겼어요. 장윤철이 여기서 캐리어를 가느냐, 안 가느냐는 리버가 도착했을 때, 리버로 모든 정보들을 다 얻어. 아,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맞네요. 아, 자, 진짜 역시 0에서 진짜. 일단 캐리어를 안 가고 지금 장윤철을 가고, 이 이후에 뭐 캐리어를 갈 수도 있고. 자, 여기서 리버가 가서 트리플도 일단 봐야 되고요. 리버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장윤철의 캐리어냐, 아니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네. 지금 장윤철이 리버를 가서 트리플을 확인하는 순간, 본인도 트리플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캐리어를 가고 괜찮은 상황. 야, 자, 이거! 아, 이걸 안 찍었어요. 아. 자, 또 시작됐죠, 장윤철의 리버. 야, 장윤철의 리버를 막기 위해서는, 그렇죠, 탱크가 있어야죠. 자, 그래도 여기는 잘 대비돼 있습니다. 뭐 장윤철이라면은 이거 뭐 본진 올라가서 또 괴롭힐 거예요. 네. 근데 SCB가 저렇게 계속 태풍을 치잖아요. 야, 또 자원 밸런스가 슬슬 안 맞아요. 리버 떨어지는 순간 SCB는 빼야 되고. 자, 소급돼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태어나서 피해인 거예요. 자, 잠발. 안 떠져도 SCB 움직이는 것 자체가 피해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야, SCB 두 마리 잡았고요. 야, 이러면서 지금 안마당 기술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드라곤이. 야, 근데 이 두드리는 거는 맞았어요. 네, 저 잘 막았어. 아, 미안 나와 있으면은. 자, 이거 리버. 샷을 잡게 되면 되죠. 골리앗 있으니까. 진짜요. 장윤철 리버 내려서 골리앗 잡고 위로 빠지면 돼요. 이게 입스타긴 하지만. 잡으면 존나 유리하다. 자, 유이 빠져나가네요. 와, 이건 또 살아가네요. 야, 장윤철이 되게 침착했어요. 보통 그렇죠. 마음 급한 프로게이머 이거를 이거 또 컨트롤 한다고요? 마음 급한 프로게이머라면은. 와, 터질까봐 내릴 수도 있거든요. 장윤철은 역시 장윤철 드라 많이 빨렸는데. 투팩의 아모리네 캐리어 갈만하다. 살아갑니다. 네. 야, 이러면서 또 캐리어 가잖아요. 이거 그냥 공격 타이밍하면 테란 이긴다 진짜. 연보성 이기럽 그냥 똥 싸지 말고 센터로 그냥 가운데로 공격 타이밍하면 끝나. 연보성이 똑똑하면 공격 타이밍 한다. 아니 근데 이게 장윤철 선수가 여기 벌트를 먹는 게 아니라 여기 벌트 먹는 게 어땠을까요? 왜냐면 이게 공격이 가면은 굉장히 가깝거든요, 이 거리는. 근데 본티월에서 프로토스가 리버 캐리어를 이제 천천히 가면서 배를 째도 되는 게요. 6시에 지금 또 넥서스 하나 올라가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이런 행동 못 하는데, 그렇죠. 본티월은 이거 가능해요. 왜? 네? 도망자 토스가 가능하다. 아, 이거 버리고 다른 데로 어차피 도망가니까? 본티월은 자원이 그렇게 많은 맵이 아니에요. 네. 미네랄덩이가 적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마르거든요. 지금 패고 버리고 그리고 나는 빌릴까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다 보면은 도망자 토스를 하기에도 최적화된 맵이기 때문에 장윤철의 필스만 유지하면 좋을 것 같은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자, 이러면서 아까 전에 또 보여줬던 리버 아케이드 하면 이게 짜증나. 왜 열받냐면요. S급과 S급이 아닌 경우에는 네네. 상대방을 정말 힘든데 그렇죠. 네. 쉬지를 않아요. 김태균 선수도 보면 쉬지를 않죠. 쉬지 않죠. 별거 아니에요. 저거 큰 피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저거를 신경 쓰면서 자기 할 걸 못하거든요. 아, 멘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래서 장윤철이 안 쉬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러면서 또 터렛까지 또 부시고요. 이러면은 또 본진 신경 쓰고 버그죠. 지금 장윤철이 위해 남이고 장윤철 건네들을 먹었다. 미네랄 50이 풀었다. 돼요, 이거 맨날 먹어놔요. 근데 어차피 버그 나나 안 나나 쟤는 또 똑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제 리버도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저는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장윤철 선수가 보죠. 넥서스 계속 깨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 먹은 거예요. 왜? 내가 장윤철 이긴다 그랬잖아. 네. 이번 판은. 먹고 째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캐치를 해서 본인이 쬐야 돼요. 12시 커맨드 막 피고 9시 커맨드 막 피고 바로 펴야 돼요. 와, 여기 일단 연보선언은 필 준비를 하는데, 아니 근데 장윤철에 지금 늘어나는 확장력 이게 너무 경기 시작 전에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게 배를 쬐고 있는데 아니 정경기는 연보성이었는데 그 경기가 취소됐잖아. 끝나는 상황인데 그래서 다시 장윤철로 바꿨잖아. 아니 왜 연보성 선수 스캔을 안 해? 그러니까 연보성 선수는 이 생각에 스캔 안 달아도 그냥 너는 내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인가요? 아니 왜 스캔을 그렇게 달아? 어차피 러쉬를 나갈 마음이 없고 옥테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스캔으로 상대방의 체대를 확인을 해도 미네랄은 취소 안 된다고?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느리게 하겠다. 어차피 연보성 뭐 스캔으로 지금 테리어인 걸 확인해도 나올 마음이 없거든요. 자, 일단 이 드랍십은 7시에 떨어지면 굉장히 좋을 드랍십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일단 프로브 같거든요. 주셨을 저 서두리 그렇죠. 프로브 같은데 저 드랍십이 어디를 가느냐. 이거 엉덩이 올려도 돼요. 그렇죠. 아니 엉덩이. 여기 돌고 그리고 또 여기 네. 또 돌 수 있어요. 엉덩이 올리면은 프로브까지 견제하면서 넥서스까지 당합니다. 네네네. 자, 이거도 프리버가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야 연보성 존나 잘한다. 테란이 이겼다. 피해줄 수 있는데 원드랍십으로 동시 투번지 어떻게 견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이거는 진짜 상당히 좋은 견제고 네. 지금 7시에 걸쳐들어 프로 견제 그 트리버가 와서 일단 수비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장철은 트리버의 움직임이 드랍십을 존나 떠네. 아니야 이거 다시 실어 오르느라고 여기다 놨거든요. 다시 실어 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드랍십이 너무 많이 떨리는데? 걸쳐 여기다가 써도 되거든요. 그런 판단 또 내릴 수 있고 이러면서 지금 연보성은 어깨에서 잘 돌리고 있어요. 연보성 1위로? 장윤철 전용 전략이네요. 네, 왜냐하면은 장윤철 선수가 드라군과 트리버로 테란 진출할 시간 정말 잘 벌거든요. 네네네. 1차적으로 드라군 리버로 시간을 벌고 2차적으로 이제 한방 싸우는 척 캐리어 그리고 마지막 도망자 토스까지. 아, 도망자 토스까지. 네, 시나리오를 좀 그려놨어요. 자, 일단은 이거 마인을 좀 어떻게 유도를 해가지고 폭사시키려고 하는데, 장윤철이 따라가게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자, 이제. 야, 나갑니다. 연보선 나오는데. 연보선 이겼어요, 진짜. 하게 나오잖아요. 네. 리버의 공격도 사라집니다. 점있고 연보선 미네랄 건 새끼들 다 먹었습니다. 조금씩 나가야 됩니다. 야금야금 나가야 돼요, 연보선은. 그렇죠, 이거거든요. 이 진짜. 급하게 나가면 안 돼요. 장윤철 정맥 특허입니다. 입으로 각도기 재면서 네, 나오면은 피해주고. 자, 그래도 조금씩 나가. 원래 테란이 캐리어를 보면 막 튀어나와야 되는데 네. 딱 말할게. 그러나 진짜 거짓말 치질 안 치고 튀어 나가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 일부러 좀 방송 재밌게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장난쳤는데 토스가 이겼어요. 토스가 테란이 못 이기는 상황이야. 아니 이거 무슨 테테전도 아니고 각을 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캐리어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해. 시즈모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이게 장윤철 진짜로 시간 버는 게 미쳤어요. 자, 또 시즈모드. 아, 헬브미 형님 진짜입니다. 헬브미 형님 와 굉장히 예쁘고요. 진짜예요. 합류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7캐리어 찍혔어요. 장윤철은 지금 싸울 마음 없어요. 자 그래도 지금 연보성 1번 하고 장윤철은 뺄라고. 그렇죠. 게임 끝났어요. 지금 연보성 7번 많이 줍니다. 자, 아직 트리버 못 잡았거든요. 네, 이게 시간 버는지 안 싸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만 버는 건데 연보석은 핫김에 뒤닥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핫김에 뒤닥쳐서 피해 많이 받습니다. 장원이 어떻게 이겨? 지금 탱크 피해라든지 골리앗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장윤철이 진짜 얄밉게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네. 앞마당 자원을 보면은 진짜 말랐을 거예요. 이거 중국보로 나올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원 말랐기 때문에. 아니 또 살았어요. 두리번을 또 태웠어요. 버리면 그만이에요. 장윤철은 지금 시간 끌고 있는 거예요. 캐리어 모을 시간, 병력 모을 시간. 그렇죠. 야, 그래도 골리앗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보성이 일단 쭉쭉 치고 나갑니다. 자, 연보성은 치고 나와도 장윤철 지금 자원이 얼마나 있지 앞마당에. 앞마당 자원 버리죠. 그렇죠. 가운데 걸려. 어? 네, 자원을 거의 다 파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리면 되죠. 뭐야? 그리고 테란 멀티만 깨면 돼요. 야, 일단은 지금 그래도 화력 자체는 연보성이 좋습니다. 왜냐면 1런이기 때문에. 아니, 장군도 한번 싸워줄 만하죠. 캐리어 많이 쌓였거든요. 캐리어가 시간 끌려서 어? 다섯 마리이기 때문에. 잠깐만, 인터셉트 없는데? 8캐리어. 야, 와, 8캐리어 등장하는 순간 테란 입장도 머리. 아, 잠깐만, 씨발. 연보성도 1런에 지금 메카닉 병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싸워볼 만하거든요. 장윤철은 넥서스로 날아가세요. 맞습니다. 캐리어만 사. 인터셉터가 없어. 자, 일단 인싸하고 연보성이. 와! 인구수 잡혔다. 장윤철 선수가 어느 정도. 와! 장윤철 선수의 저 그냥 넥서스 버리고 아웃풋 선수의 붙이면서 이제부터. 와! 얼굴에 맞게는 빈집만 다니면 돼. 빈집만. 그렇죠.
급한 거는 지금 연보동 관중인데, 왜냐면 캐리어가 한 군데 이상 쌓이게 되면은 캐리어가 많은데 인터셉터가 없어. 계속 잡히잖아 인터셉터가. 일단 여기까지는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 공격적인 거는 연보성으로 보이지만 장인철은 이제부터 빈계. 그렇죠. 캐리어와 소스 질렀더라고. 인셉이 없어 인셉이. 자 이러면서 지금 병력들과 캐리어로 싸우고 있는데, 야 이렇게 싸우면 계속 프로듀스가 이기죠. 아니 이러면 지금 연보성 멀티가 너무 많은데? 네. 본인이 지금 시간 테라토스보다 멀티가 더 많은데? 아직 몰라요. 와 근데 이거 좋다. 소수 병력으로 멀티 견제하면서 본인은 아 스캔 안 때리고 있네. 때렸다. 야 이렇게 하면서 와 12시 견제 너무 크다. 테란저 스페셜 리트라는 이 경기 단 한 경기만으로 가보는 그러니까 심리가 네. 공격에 한번 성공을 하면은 계속 공격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 이거 나섰었네. 지금 게시대 12시 경제 12시 경기에 빠진 거 보면은 본인한테 공격을 어디 안 받았는지 여기가 다 정리되면 12시 코드 올라가서 12시 멀티를 깨버리고 나머지 지상군 병력으로 9시 쪽을 깨버리면은 테란 멀티는 야 이러면서 진짜 이렇게 하면서 추가 병력을 9시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토스 멀티 깼으면 진짜 몰랐는데 병력이 어그로 끌고 12시에 다시 한번 게릴라 추가 병력이 나서 그게 안 통하니까 그렇죠. 다 잡아먹고 바로 멀티 견제 완벽해요 지금 장인. 아니 그리고 또 연보성 선수가 벌처럼 견제하려고 해도 캐논이 잡아서 있기 때문에 견제 자체가 아니 통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업된 캐리어가 쌓이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커맨드 센터를 치는 순간 커맨드가 사라져요. 지금 몸 위협이 돼 있어요 캐리어와. 아, 그래, 캐리어가 지금 한 10개도 되돌릴 수 있는. 야 캐리어가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골리앗 숫자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연보동 선수 힘들어졌어요. 야 다크 캐플러 하나씩 썩는 것도 진짜 테라한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가 아프겠네요. 네. 아 지금 캐리어 숫자가 골리앗 숫자보다 많아요. 야 이러면서 캐리어가 또 지키고 나 캐리어는 안 치고 지상병력만 찍고 있는 상태죠 지금. 그러니까 장인철은 이러면서 멀티 재건하면 3시까지 다 먹어줘도 됩니다. 아, 다시 제거납니다. 네, 다 먹어줘도 돼요, 장윤철은. 장윤철은 지금 캐리어로 시간 벌면서 테란 탱크만 오는 것만 야근야근 갈가먹으면 넥서스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 연보성은 돈이 없어요. 그 장윤철 선수는 방송에서 나온 남이코 장윤철 미달라고 하는 사람 먹었다. 캐리어 커맨드 아, 이거 커맨드 이런 커맨드 바로 사라지거든요. 예. 이게 캐리어가 쌓이면 열받는 이유예요. 사람이 공이가 됐을 때 바로 네. 사라지죠. 커맨드가 바로 터지거든요. 야 이러면서 지금 캐리어가 보스면 또 3위협이 됐는데 왜냐? 투사이버가 와 이러면서 센터로 다시 올라가고 테란 멀티 끊으면서 본인이 캐리어로 공격과 방어를 지시해. 그냥 모티올의 정석입니다. 네, 모티올의 정석이에요 이게. 아니 너무 잘하는데요 장윤철 진짜. 아니 캐리어가 단 하나도 안 잡혔어요 캐리어 컨트롤 해가지고. 와 지금 컨트롤이면 컨트롤 맵 공격이면 분석 장윤철 완벽하다고. 그 다음 진영하죠 여러분들. 진영화 대한 듀얼 진영화가 이깁니다. 그럼 애교 가겠네요. 에이스 결정전 조일장 대 애결 조일장 대 김정우입니다. 애결 조일장 대 김정우 저저전. 와 이게 와 근데 생각보다 빠스했어. 연보성 잘한다 장윤철. 와 나 전 진짜 뭐라 무슨 소리 했고 대경님. 저는 몬 장윤철이 이긴다고 했어요 형님. 고대경님 아니 저는 리버케 장윤철이 이긴다고 했어요. 다시 바꿨어요 재경기 할 때. 여러분들 인정? 인정 딱 맞는 표현이에요 정말. 아 리버로 시간 끌면서 캐리어 가면 장윤철이 이긴다고 했잖아. 다시 말 바꿨잖아 맨 처음 경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리버 진짜였어. 리버로 견제하다 리버 터지고 그렇죠. 아우 너 억울하네 또 캐리어 막 쌓여라 그러는데 진짜야 진짜 진짜로 형들 진짜로 그 전 경기는 연보성이 이긴다고 했는데 그 뒤에 경기는 윤철이가 이긴다고 했어. 아 진짜야 리버 캐리어가 이렇게 센 전략이었어. 어 저 처음 알았어요 방금. 자, 방금 그 경기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네. 테란이 뭘 해야 이길 수 있지? 이런 것 들 정도로 이 스타일이. 아, 어, 진짜 했거든, 형. 어, 맞췄어, 형. 어, 이 몬티올. 맞췄어. 캐리어 쓰기 좋은 맵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나 믿어봐, 그러면. 진영아 대 한두열. 해야지 캐리어를 잘 나 믿어볼 사람. 아, 보여줬어. 맵 어디지? 나 진짜 한번 윤중이 믿어보겠다. 마지막으로 한번 나 믿어봐. 리버로 시간 벌고, 그 다음에 지상병. 나 한번 믿어봐. 안 싸우고 돌려주면서 맵 어디야? 맵 보고 내가 딱 결정할게. 맵 어디야? 그냥 다 지켰어요. 그냥 프로토스의 맵 보면 딱 승률 그 어디
보통 캐리어도 어디야? 터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랜드라인 진영아 승리! 깨끗! 띡!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띡! 띡! 할 수 있는 만큼 다 사용해요. 진영아가 이깁니다. 그리고 드럽시 왔을 때 수비까지 완벽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란 게 리버 컨트롤이 진영아가 이겨요. 저는 이 경기를 김학수 선수 진영아가 이겨요 여러분들. 네. 진영아의 칩 한 채 걸면 두 채로 돌아옵니다. 스파키스 선수가 다 봐야 되는 다 봐야죠. 아니 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진짜 이 경기는 대박이었네요. 아니 근데 연보성 선수도 그래도 저력을 보여줬어요. 연보성 선수도 판은 잘 짜오긴 했습니다. 잘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몬티올 맵 특성상 캐리어가 모이면 모일수록 테란이 힘들다는 거. 그래서 캐리어가 모이기 전에 뭔가 했었어야 했는데 장윤철이 그럴 여유를 안 줬죠. 야 일단은 장윤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멘탈이 나갔을 것 같은데 진영아가 이겨. 진영아가 잘해 형들. 멘탈 나갈 필요 없어. 그냥 요즘 기세가 좋아. 난 그런 것도 생각해서 네, 말하는 거야. 요즘 기세가 좋은 것도 말하는 거야. 진영아가 요즘 기세 좋아. 아 근데 뭐 첫 번째 경기가 유리했다고 해가지고 뭐 끝난 건 아니겠지만 예. 야 이거 리버 캐리어 꼬대기 형 근데 하루에 만 개 충전돼가지고 좀 어쩔 수 없이 못 써가지고 돈 아끼는 게 좋지 않아? 1대2로 난 그러게 되게 더 이제 BJ 입장에서는 뭐 나는 상관없는데 만약 억지로 절제가 되니까 그러면 CJ에게 3대1로 지는 거예요. 과연 돈 아끼가 돈 아낄 수가 있잖아. 경기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 4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에잇 게이밍 무비 난 여기 낚여야겠다. 그것도 무슨 소리야! CJ 엔티스 다른 방으로 낚여야지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나 형밖에 없어! 꼬댕이 형 나 형밖에 없어. 왜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예,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야, 1군 존나 많아, 네. 못 넣었어, 아, 진영아. 11시. 야, 이거 진영아 졌다. 1군 존나 못 넣었어. 진영아 선수입니다. 예, 네, 온 게임 내 준우승자. 아, 진영아 프로토스죠. 그리고. 야, 이거 여기 캐네요. 한도현 선수입니다. 7시 진영이죠. 7시 노란색 저그 한도현 선수. 고생이요. 7시 한두열 선수 장난친 거야 형. 아, 진짜로 일단은 진영아의 저그전은 점투부 올리려고 하나 또 생각하십니까? 스토리 짰어. 사파토스에 사파토스 사람들이 정도면 좀 잘해요. 대표적으로 네. 진영아 현저서라 자 일단은 그 다음에 바로 두판 진지하게 해서 이겨버렸잖아. 다음으로 저그전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 정도로 저그전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 레기통 오소아. 경기로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근데 한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좀 4차원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네. 저그게 아니에요, 코데 형님. 그런 거 아닌데 같이 이제 내부 랭킹 돌면 되죠. 네. 언제 언제부터 하려나? 내일부터 하려나? 유난히 형이 아직 소식이 없네.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아, 네. 좀 약간 욱한 스타일이다. 근데요, 건들면. 근데 그렇게 게임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성적이 안 좋긴 해요. 근데 무직한 게 있기 때문에 아, 나 내일 단증 리그 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내일 우선 단증 리그 올라가야 돼. 원서치가 됐기 때문에 진영아 선수 입장에서는 괜찮은 선택. 내부 또 해야죠, 형님. 출발이죠. 연습해야지. 진영아 입장에서는요, 저 프로브가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글링 홀리기 어서와라. 죽으면 안 되는 게 한결이라면 땡이더라, 뭐지 저글링. 뭘 할지 모르니까. 가능해요. 뭘 할지 모르는 선수니까. 죽으면 안 돼요. 네. 계속 서치를 해줘야 됩니다. 진영아 선수 입장에서는. 자 일단 진영아 선수 정말 APM이 느린데도 불구하고 할 것 다 하는 선수로 유명한 선수거든요. 지금 APM이 300이지만 나중에 되면 200까지 떨어집니다. 네. 진영아 선수가 좀 이미지 때문에 게임을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하면 이승할게. 정말 잘해요. 아 진짜 잘합니다. 네. 네. 이 선수가 연습을 좀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렇죠. 와 연습한 진영아는 우선 아가린이 1승이지. 원서치가 됐기 때문에 해처리를 짓는 거 보고 바로 넥서스부터 짓고 그다음에 캐논을 짓는데 이거 지금 아니야 가티야 저울링 아니야. 썼으니까 아는데 이거는. 맞겠네요. 이저글링이 생가일 길이는 없겠습니다. 아, 심시티도 굉장히 좋아요. 예. 네. 자, 일단 진영아 선수가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그래요, 파크 형님. 아, 장. 알겠습니다. 그거 성현이랑 나가요. 멀티를 먹지 않고 타스타팅 앞마당 멀티를 먹으면서 타스타팅 앞마당 플레이를 하겠다. 저는 네. 한결 선수의 이 타스타팅 앞마당 플레이가 네네네. 악수로 적용을 할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선택이다.
이 그랜드라인이 거리도 거리지만 네. 진영아 선수가 뭘 할지 모르는 그렇죠. 선수거든요. 아 진영아 선수 같은 경우는 타스타팀 상대로 뭐 드라군 러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던 선수예요. 뭐 악한 드라군 커스가 대충 보고 그냥 질러다 컴 막 타이밍 러시 뭐 드랍이면 김정호는 에이스 결정전 준비했겠지. 네. 한규열 입장에서는 와 그 피지컬을 견제 플레이를 투자할 수 있을지가 약간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색깔을 좀 바꿔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색깔은 못 바꿉니다. 그리고 8게임단이 한듀얼을 쓰는 게 왜 좋냐면 조일장이랑 이재동이랑 저저전을 붙어서 한듀얼이 절대 밀리지 않아. 앞서면 앞섰지. 한듀얼이 저저전을 존나 잘해. 그래서 김정우가 머리 쓴 것 같아. 그래서 머리 쓴 것 같아. 그래서 한듀얼을 쓴 것 같아. 살짝 간보고 아니면 뭐 질러찌르게 하면서 다크템플러가 기습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플레이를 좀 분석하는 반면에 진영아는 그런 게 정석이 아니에요. 아니죠. 막 커지 한 개 뭐 게이트 확 늘려서 그렇죠. 막 무대기. 네. 앞서는 거 오버라고. 질러다크를 몸 세우고. 근데 한결이 저저전을 진짜 잘해. 한번 물어봐. 김정한한테 가서. 한결 선수 입장에 물어보면 어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하고 막아야지 잘 막을 수 있을 거야. 아니 그리고 또 같은 CJ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스타일을 굉장히 잘 알아요 두 선수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라면 이 프로브가 뭐 앞마당에서 돌려도 되는데 본진에서 계속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땡이드라인 거를 확실하게 봐야 되고 물리적을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렇죠. 체크할 게 많은 진영하죠. 야 일단은 지금 1질럿을 뽑은 상태에서 지금 러시를 가고 있는데 출발 자체는 진영아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진영아 선수가 네.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그냥 미나랄 멀티 먹고요. 네. 거기다 테스트 팀플레이 했었거든요. 네. 바로 그냥 트리브 끌고 가서 질런 리버로 그냥 죽여버렸어요. 손금받이 뚫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영아는 뭘 할 줄 몰라요. 정말 변화무쌍한 프로토스가 진영아가 아닌가. 예, 그런 좀 약간 말을 하고 싶은데. 로우토스 가나요? 아, 스타. 어? 투스타? 진영아 역시 무난한 출발 안 해요. 무난하게 안 해요. 네. 네. 투스타를 갑니다. 근데 이게 한결 선수가 재밌는 게 투스타 게이터 아니에요? 오버로드가 새늦게 잡히죠. 질럿 하는 말이 그냥 먹혔다. 라바에서 하나만 찍어요. 아 그냥 너 다 찢어자 오버로드. 난 그냥 다 찍어 놓게. 아 질럿 똑바로 봤어. 찢으려면 찢어봐야. 라바에서 찢기는 것보다 두 배 이상이 높아졌거든요. 찍어 놓겠다. 기대합니다. 아 자 일단은 질럿 똑바로 봤어.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못 봤어요. 네, 네 기대합니다. 자 일단 한결은 지금 투스타를 못 봤기 때문에 아 저런 똥 밟는 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진짜. 일단 똥을 밟지 저희가 저 투스타를 바로 드래곤도 그렇고 그렇죠 스포가 바로 올라가야 돼요. 아 한결 선수 아 각수 올라가 이거 플랫스리 까는 거군요. 이거 한결 지금 망했어요 한결 지금 히드라리스크는 안 가고 투카스를 올렸다? 이거는 뮤탈이거든요. 셀프 불리함이에요. 아 투스타인데 뮤탈이라뇨 이거 망했죠 한결. 아니 역시 진영하는 한결에 정말 빌드라든지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스타일 자체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냥 진영하는 투 스타를 했을 뿐인데 한규현은 거기에 맞춰서 그냥 알아서 불리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뮤탈을 하네. 갔을 뿐인데. 자 일단은 지금 오버로드를 찾고 있는데 일단 하나는 지금 나미코 나미코 진영아 건 사람 미달아 건 사람 먹었다. 투 스타 대 뮤탈리스크 게임 세스크. 예. 예. 드론에도 계급이 게임 세스코. 예. 말년 병장 드론. 그렇죠. 네, 세스코 파브리가스. 일하는 척을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뮤탈. 아, 뮤탈을 했어. 아, 진짜 뮤탈 스커지를 치고. 야, 이거 뮤탈 스커지를 치고. 아, 이거 진영하는 게 투스타 올릴 뿐인데 이 게임이 이겨 있어요. 절대 안 이겨. 왜 몬스터 성큰이 있는데. 아니 성큰을 이럴 거면 안 지어야지. 성큰 진짜 왜 이거를 버리고 이러면은 기습적으로 갑작스럽게 뮤탈 스코어디가 등이 닥치면은 뭐 어느 정도 컷으로도 줄일 수 있겠지만 지금 봤는데 이러면 안 줄어요. 아니 그냥 들어가면 그냥 싸우면 됩니다 진영아는. 왜냐? 컷에어가 많거든요. 그냥 싸워야 돼요. 자 공업된 컷에어가 지금 우리 수 그렇죠 공업되죠 7기거든요. 네네. 와 오버로드 한 10 딱 벌어지는 거 예상합니다. 저 다 찍힐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네. 이게 오버로드 다 찍힐 타이밍이에요. 네. 오버로드 10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오버로드는 하나 잡히죠. 자 올라갔어요. 나바에서 이제 다섯 골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한결이거든요. 이거세요. 하나만 찍어요. 하나만. 아이고. 왜냐? 내 스콜지가 죽었으니까 나는 일단 나바의 스콜지. 근데 이제 아직 오버로드가 안 죽지 않았습니까? 네네. 오버로드 죽는 순간 저 전 나바에서 아웃. 오버로드 다 뛰어나. 이게 한결 스타일이에요. 야 일단은 지금 코세오가 6개인데 투스타로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세운이 있어서 이 뮤탈 4개 이 정도
자, 피해 자체가 아니에요. 한겨열이 미탈이 빠진 이유는 뭐냐? 원래 네. 살을 주고 뼈를 주고 그렇죠, 살을 그렇죠. 주고 뼈를 쳐야 되는데 네. 뼈를 주고 살을 치고 있어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아, 그런 겁니까 지금? 네,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 한겨울입니다. 저 라바 다스콜드거든요. 야, 오버로드 트러블까지 나왔어. 트러블이 나온다고요, 나와. 아니 오버로드 빵빵한 건 지금 못 봤으니까 한겨울. 와, 이거 한겨울 인구 10% 스펙 떨어졌잖아요. 어, 그럼. 나까지 떨어졌어. 떨어질 것 같아 예상했어요. 그러면은 첫 2호버드만 오버로드죠 한결. 아니 이 오버로드만 잡으면 인구수가 빵이 되는 겁니다. 빵이죠 빵. 예. 나머지 인구수 해처리예요. 자 일단 커세어는 그래도 스커지로 좀 잡긴 잡았어요. 자 이러고 나서 네. 리버 할 게임 다 애결 졸정이잖아. 그렇죠. 그럼 또 네. 지금 네. 로보틱스 100%지. 로보틱스에서 지금 진영아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게 100% 졸정이야 그냥 100% 내 고추 걸 수 있어. 커세어 바람질러 리버 이런 거 해도 되고요. 커세어가 살아있는 한 멀티도 안전하고 그리고 리버 떨어졌을 때 한결 뭘로 막습니까? 아 몰라. 아니 저글링 저글링 갖다 막아야 저글링 돼요. 지금 다섯 마리로 막아야 돼요. 네. 그렇죠. 라바에서 나오는 거 다 오버로드거든요. 아 그러면 김정우 나오는데 뽑아야 하나마. 야 역시 전태규 해설위원이 말대로 김정우 나오는데 진영아 낼까 그러면? 연보성 낼까? 바로 그냥 직진하거든요. 지금은 무조건 졸정이지. 네. 어 그냥 리버 한결 견제하다가 들어온 피해수로 오버로드 피해수로 바로 피해수로 그렇죠. 네. 자 일단 계속 라바에서 뭐 나오냐 오버로드 나오고 오버로드 다 찍혔기 때문에 오버로드만 나오고 이제서야 히드라 나왔는데 히드라 세 마리 있습니다. 자 이거 리버 질러들이 싸우는 야 싸우는 데죠. 이러면서 커세어로는 오버로드를 상대를 해주고 그리고 샤스타티 아나다나 먹었거든요. 네. 해처리가 와 이런 아니 8게임단 팀 명단 나왔을 때 아 진영아는 왜 넣었어? 아 진영아는 게임 잘 못한다. 아 제일 잘하는데요 지금? 이게 진영아예요. 네. 네 저분이야 승리하는데 야 이거 설마 해처리까지는 뭐 아니 8게임단에서 지금 보여줬던 경기력은 지금 진영아가 가장 좋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네네. 진영아는 아직 바람질러 지금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아. 이 바람질러 뛰어오는 순간 리버가 가는 순간 투리버와 바람질러씩 간다. 한주열 선수 선수는 너도 바꿔주고 오버로드 또 찍혔어요. 오버로드가 지금 트러블에 지금 자 이제 바람질러 야 트러블을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아요. 트리버도 같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막습니까? 아니 이거 셔틀이 리버 공중에서 네, 잡혀도 이건 뚫려요. 그렇죠. 야 이거 트리버 대 지금 바람질러 가는데 야 진영 경기 남 있고 미들레버처럼 손들어 하는데요 지금 한결 선수는 네. 진영아 상대로 윤중이 당연히 틀리겠지 하고 반대로 건 사람도 손들어. 아 트리버 공격하는데 이거 막을 경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미탈 두기를 어떻게 막습니까? 커세어까지 있는데요. 자 지금 트리버 그리고 진영까지 싸우고 있는데 이러면서 계속 추가 싸웁니다. 자 이제 네네네 말씀하시죠. C가 나와야 되는데 상대는 CJ예요. 야 애결이다. 애결 조일장 대 김정우 제 고추 걸겠습니다. 근데 뻔한 것 같아요. CJ에서는 네. 애결 맵이 몽환. 네. 야 이거 진짜 치열합니다. 아니 진영아 선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영아스러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결 선수가 타스타팅 앞마당을 먹는 걸 보고 아 진영아한테 타스타팅 앞마당은 좀 악수가 아닐까 했는데 역시나 진영아스럽게. 아. 네, 조일장대 김정우입니다. 100%입니다. 100%예요. 100%. 진영아한테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 지금 김정우 선수 CJ의 주장 김정우 선수 굉장히 화가 났다. 와 우리 미노스 PC방에서 11달 6개를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한결 네. 선수가 게임을 친 이유는 미노스 PC방에서 게임 안 해서 그래요. 예 한결 선수 미노스 PC방에서 게임 했으면 이겼죠. 왜요? 나가세요. 아 죄송해요. 네. 자 일단 중요한 건 첫 에이스 결정전입니다. 야 근데 에이스 결정전은요 느끼셨겠지만 그렇죠. 팀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선수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 맵이 몽환이기 때문에 몽환입니다. CJ 입장에서는 장윤철 함부로 끊었다가 또 저그 맞으면 또 머리 아파지거든요. 맞습니다. 뭔 소리야. 그래서 일단은 8게임단에서는 무난한 게 이제 좀 조일장 선수가 아닐까. 지금 예측이 예결이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 조일장 대 김정우가 가장 좋은 예측이 아닐까. 각 팀 주장들은 지금 현재 시각 9시 59분 예, 10시부터 해서
5분 뒤에 정확하게 제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에이스 결정적인 사람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냐? 예전에 아시죠? 예전에 프로리그 이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양팀 교환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갑니다. 저기에다가 넘겨주고요. 그리고 에이스 결정적인 사람을 5분 뒤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몽환에서 에이스 결정전이 되고요. 정확하게 5분 뒤까지 보내주시면 돼요. 준비가 다 되시면 양팀 주장들은 장윤철 어떻게 돼? 일장이한테 개똥을 왜 맞을래? 장윤철 절대 안 나와. 나는 내 이빨도 좋아. 나 진짜 두 배로 돌려줄게. 예. 장윤철 절대 안 나와. 그렇습니다. 좀 씻으십시오. 자. 이거 누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 일장이 무시 일장을 어떻게 길러 장윤철이 나와. 가장 확실한 1승 카드는 네. 누가 봐도 장윤철이에요. 근데 상대의 절대 못 나와. 버티고 있는 게 CJ는 부담입니다. 장윤철을 내자니 몽환에서 조일장 만난다. 가뜩이나 이기기 힘든 조일장인데 몽환에서 조일장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CJ에서 가장 몽환이래 몽환. 거는 김정우예요. 근데 8게임단에서는 또 장윤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일장이 베스트가 아닐까. 이래서 서로의 베스트 엔트리는 저그전이 나오지 않을까. 저전. 예. 진영한테 장윤철 나오면 키보드라고? 진영한테 장윤철 나오면 키보드라고? 무슨 소리야? 이재동 선수 그리고 조일장 선수 각 저그들이 있는데 이재동 선수는 오늘 머리가 아팠기 때문에 못 나와서 조일장 선수 딱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몽환이 완벽한 상성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양쪽에서 믿음직스럽고 안전한 이제 에이스 결정전 카드는 서로 저그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야 이거 지금 정말 기대가 되고 이 에이스 결정전 때문에 프로리그가 재밌었던 거 아닙니까? 진짜 이게 여러분들 에이스 결정전까지 와줬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저께 SK텔레콤 T1대 STX 소울 했을 때 애결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지만 이몽규가 김성현 에이스를 그냥 운영으로 물리치면서 3대1로 끝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 CJN 투썸 8게임단에서 에이스 결정전을 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바로 에이스 결정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양 선수들 주장분들 그리고 양 선수들 다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5분 너무 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수들 입장에서 5분 굉장히 짧아요. 짧습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코치님 했지 않습니까? 네, 5분 짧습니다. 코치였는데 많이 짧아요. 에이스 결정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좀 준비하셨습니까? 에이스 결정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팀의 가장 기둥이 되고 긴장 안 하는 선수 그렇죠. 위주로 그리고 그 선수가 오늘 이겼냐 졌냐 연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상대방이 누가 남아있고 누가 안 나왔고 누가 이겼느냐 이런 것까지 다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신상문이 경기가 안 나가는데도 일부러 신상문을 대회장이 데리고 왔어요. 에이스 결정 때문에 애결에 뭐 박찬수, 박명수가 예정이 됐었는데 이 정말 신선한 자리에서 박찬수, 박명수 얘기를 꼭 꺼내야만 했습니까? 박명수가 왜요? 박명수가 왜요? 박명수도 문제 없어요. 박명수가 문제가 없다고요? 왜? 왜 문제가 없죠? 걔는 문제 없었어요. 좀 관심 좀 가지세요 팀원한테. 왜요? 왜요? 문제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 다른 애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왜 걔는 없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있었어. 제가 모르는 뭔가 있어요. 아 있었어요. 예. 아니. 네. 이놈의 스파키즈랑 파도판을 펼쳤어요. 저 며칠 전에 그거 들었어요. 네. 어떤 겁니까? 니 새끼 예, 예. 그 내부 랭킹전 프로토스 승률 1위의 비밀을 제가 그제 들었습니다. 너네 가위바위보에서 랭킹전 조작했다면서요? 저 그거 그저께 들었어요. 처음 알았어요, 저. 제가 스파키즈 프로토스 승률 1등이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더만 가위바위보 잘해서. 그 누가 말했어요? 김학수가 얘기해줬어요, 김학수가. 아니 이놈의 스파키즈 썰은 프로도 파도 끝이 없어요. 양파 같은 팀 이놈의 이러니까 조작이 된다 팀 내에서. 근데 다 얘기는 하지 않았군요. 아, 또 있어요. 또 축구 내기로도 얘기를 했어요. 아. 여러분 저희 팀에서 조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니 여기 있었습니다. 아니 왜냐면 하루에 50게임을 하래. 어떻게 하냐!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 어떻게 해요! 50게임을 어떻게 합니까! 짜증나서 가위바위보 했습니다! 예? 이러니까 실력이 안 올라간 겁니다. 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 예. 맞아요. 예. 아니, 왜냐하면 50게임을 어떻게, 50게임 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 9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9시, 아침 9시까지 게임을 해도 50게임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원래 그런 걸 당하면은 네네. 안 시켜야 되는데 김학수가 그 말하면서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단한 형한테
대회가 내리는데 잠이 와? 연습해. 그러니까 단원장이 그럼 난 언제 자? 그럼 나도 모르지 그거야. 잠이 오냐고 던져놓고 자기는 모른대. 어 그렇죠. 스파킹 스타일이야. 네. 네. 자 5분이 됐습니다. 5분이 됐고요. 홍구개짜파님 배송산 피자. 아이고 우리 홍구개짜파님 또 뺄게. 빠르게 넘기기 때문에. 네. 아직 안 왔습니까? 근데 이게요 5분이... 아요! 100개 감사합니다. 괜찮이 뭐 이렇게 나왔나요? 어, 왜 놀래죠? 걱정이 있습니다. 네. 아니, 설마, 말해, 설마, 말해, 안 말합니다, 안 말합니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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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이거 진짜 의외인데요? 자, 아, 333개! 누가 봐도 놀래요, 이건. 누가 봐도. 아이고 애결도 직전에 또 333개 감사합니다. 김어째 주시면 바로 사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333개. 아 뭘 파이데이 이제. 저는 좀 약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카톡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잘못 보냈나? 저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 잘못 보냈나? 아 여차하면은 그 친구 나올 수 있겠다. 이 와중에 스파키즈 단톡에서 몽군대 조일자 뭐 찍고 몽군대 조일자 보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빌드 회의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왜 이렇게 빌드 회의하고 있는 거야? 아 빌드 회의하고 있는 겁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아 빌드 회의하고 있었군요. 아 근데 누가 회의한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네. 아 이거 빌드가 이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빌드 유출시켜서 얼마 받았어요? 예? 제가 받았다고요? 네. 뭐라고요? 아 그렇죠. 모든 8개인단 그리고 CJ는 전체 캠으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전달 받으셨죠, 주장분들한테. 전체 캠으로 지금부터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존나 까다로워. 바꿔주시고요. 자, 콘텐츠가. 곧 있으면 이제 열릴 텐데. 해결하면 또 전체 캠으로 바꿔야 돼. 정말 의외인 상황이고, 에이스 결정전. 과연 양 팀 누가 나오는지. 정말 플로리다 하면 에이스 결정전 이 누가 나올지 이 긴장감에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어느 정도 예측은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나올 것 같다. 예. 근데 와 진짜 예상 밖에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죠. 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그 예상 밖에 사람이 8게임단에서 나왔을 것인지 CJ에서 나왔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둘 다 나왔을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엔트리 싸움입니다. 예. 왜냐하면 8게임단에서 만약에 장윤철이 나온다 그럼 저그가 나가야 되잖아요. 아 누가 나왔습니다? 아니 조병세? 만약에 연보성이 나온다. 그러면 장윤철이 나온다. 아예 접수는 설마. 장윤철이 나오는 진짜로? 누가 또 나가야 되냐? 일장이 나. 아 조병세면 만약 진짜 예상 못한 친구인데. 자 엔트리 싸움이 과연 누가 이겼을 것인지. 아 저분 아닐 것 같은데. 다 모든 8게임단 그리고 CJ는 전체 캠으로. 저분 아니겠지 설마. 전체 캠으로. 예. 전체 캠으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선수분들이 조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영화? 네. 아 영화는 절대 아니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빨리 영화 절대 하자, 아니야. 빨리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조일장이야. 무조건 사람 심리가 어쩔 수 없어. 빨리 무조건 조일장이야.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빨리 CJ는 모르겠는데 일장이는 100%야. 지금 계속 빨리 해라 빨리 해라고 하는 일장이는 확정이야. 아 씨발 아니면 고추 커터칼로 자를게 그냥 바로 자, 캠 앞에서 그냥 시험 부탁드리겠고요. 아주 쓸데도 없는데 준비 일장이 100%야 연보 CJ 엔투스 8게임단 에이스 결정전 나오는 양팀 선수들 지금부터 과연 누가 나올 것인지 CJ는 과연 그 예측이 맞을 것인지 8게임단 그 예측이 맞을 것인지 바로 양 선수 둘 다 보게 해주세요. 자 한대열이구나. 8게임단 조일장 예상이 했죠. 한대열이네. 한대열 나왔습니다. 한대열이네. 한대열 왜 그러냐면요 한대열이네. 저저전이라서 한대열이 저저전이 너무 잘해가지고 한대열 나와요. 나와도 상대할 수 있고 한대열이네. 그래서 조일장은 거의 저 너무 잘해가지고 조일장에 맞춰서 CJ도 동시보다 좀 김정우를 예상했었죠. 네 그렇죠. 근데 김정우가 아닌 한대열이 나왔다. 저거는 조일장 나올 거 알고 그렇죠. 저전 왜 잘라 한대열 사경기의 그
프로토스전 서력을 한 조일장 맞췄잖아. 네. 누가 봐도 8게임 다른 조일장이야. 그렇죠. 네. 누가 예측을 해도 조일장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스나이핑으로 한 듀얼을 내보낸 거거든요. 이건 엔트리 싸움. 야, 일장 정우는 안 걸었잖아, 고추. 네. 경기는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맞췄죠, 여러분들. 이 쪽에서 약간 좀 겁먹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겁먹은 거다. 네, 만약에 이제 진짜 진검승부로 나올 거면은 난 네. 머릿속으로 한 듀얼까지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개소리라고 할까 봐. 아닌. 그건 내가 말을 안 했어. 아, 그걸 한 듀얼까지 내가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진짜 인정해줬을 텐데 말할 걸. 하도 여러분들이 저보고 욕을 많이 해가지고 한 듀얼 말 안 했네. 근데 꼬아서 듀얼이라고 생각했는데. 게 아니라 같은 종족인데 선수만 꼬았어요. 이거는 꼬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종족이 똑같기 때문에. 자, 에이스 결정전 기다리시더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에이스 결정전 조일장 대 하주연 이 경기에 따라서 팀 승기가 갈리거든요. 자, 여러분들 승자 예측해드려요. 한두현대 졸장 누가 이겼지? 승자 예측해드려요. 여러분들 원해요? 한듀얼이 이깁니다. 한듀얼이 이깁니다. 전재산 전 미네랄 다 꼬라박으세요. 한듀얼입니다. 최대 미네랄치 다 꼬라박으세요. 한듀얼. 에이스 결정전입니다. 네, 다 꼬라박으세요. 한 경기에 끝이 나는 에이스 결정전. 자. 한시 파란색 한듀얼입니다. 한시 파란색 한듀얼. CJ의 운명이 달려져 있습니다. 한두열 선수고요. 그리고 5시 미네랄 한두열에 올인했어. 흥국이 운명을 맞고 땄어. 조일장 흰색 저그입니다. 땄어. 네, 그나마 양쪽 다 다행인게요. 네. 11시가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11시가 제노스카이라는 맵의 땅덩어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11시에 나오면은 거의 필수적으로 12 앞마당을 하게 되거든요. 네, 안전하기 때문에 11시는 거의 12 앞마당 좀 배를 찌우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아무도 11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주매를 들어라 오늘을 위해서 에이스 결정전 가야지. 하나하나 진짜 기도하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주매를 들어라. 조일장을 거진 12포를 필수적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듀얼이면 구드론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하네요 역시. 야, 한 듀얼이라면 네. 구드론을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조일장 입장에선 12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버포를 할 수도 있고요. 가친론인데요. 네, 가친론. 어제 우리 팀 졌어요. 똑같은 빌드인데요. 근데 똑같은 빌드인데도 조일장이 이러면 한 듀얼이 이긴다. 뭐냐면요. 네. 원서치잖아요. 이러면 한 듀얼이 이겨. 원서치이기 때문에 본 저글링 돌리는 플레이도 가능. 한 듀얼이 저조전 신이야. 더 찍으면서 부자스러운 플레이도 가능하고. 근데 조일장 선수가 변수를 한 듀얼은 원서치도 씹어 먹는 실력이야. 봐봐. 글링을 빼놓을 한 듀얼 저조전 신이야. 한 듀얼 선수의 저글링이 달렸을 때 본인의 저글링은 들어가서 빈집을 털고 조일장은 본진에서 안전하게 막는. 네,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일장이 지금은 행복한 선택을 할 수 누가 조일장 오버풀이라고 했냐? 보리차야. 그 보니까 너는 오버풀이라는 게 뭔지 모르냐 보리차야?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버로드 찍고 나서 스프리플 짓는 게 오버풀이야. 지금 같은 빌드야. 알았어? 빌드도 모르면 아가리 털지만 나. 구드론을 했기 때문에 양쪽 다 지금 게스트 조절. 빌드도 모르는 새끼가 나불나불. 아유. 우리는 선발을 찍고 그다음에 레어를 찍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오버로드가 조일장이 봤어요. 조일장이 봤는데 밖에 구드론이 날아요. 조일장. 그러니까 둘 다 구드론이에요. 구드론. 치수하고 레어를 누른 거예요. 그리고 저걸 누르는 거죠. 일장이는 쉽네요. 오버로드 봤기 때문에. 저기 그 듀얼이는 발 없네요. 그렇죠. 네, 어차피 한 듀얼은 구드론을 해서 전 저글링이 다 달리거든요. 근데 조일장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언덕에서 막으면서 최대한 이제 수비적으로 하고 저글링을 빼놓고 이걸로 빈집. 완벽합니다 조일장. 자, 조일장 선수는 딱 이렇게 봤을 때 아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구나.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이게 조일장 선수가 배만 안 째면요. 네? 테크트리 면에서 조일장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빌드는 일장이가 먹었어요, 여러분들. 우선은 지금 6대 4로 일장이가 유리해요. 선내어 찍어서. 야, 일단 조일장 선수 그리고 한두현 선수 빌드는 똑같았지만 이 오버랜드 방향 때문에 게임 자체가 조금 틀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한두현 선수는 모든 저글링이 다 전진 배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한두현 선수가 지금 팀이라면은 아 같은 빌드인가 저글링 숫자가 비슷하네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조일장 선수는 레어를 먼저 갔기 때문에 스파이어가 훨씬 빠를 거거든요. 근데 한두현 선수는 아직까지 지금 레어도 안 완성이
안 됐죠. 것 같은데. 예, 예, 예. 이제 완성되고 스파이어가 올라가요 벌써. 자 이제 저거는 빈집. 아 근데 한결 오버로드로 봤어요. 이건 네. 다행이네요. 이건 봤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하고. 자 일단은 레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스파이어가 올라가고 있는데 한결은 지금 스타일. 왜 안 짓지? 한결 왜 스파이어 안 짓죠? 한결 까먹은 거죠. 네. 아 이걸 너. 아 빨리 돈이 됐을 때 바로 지어줬어야 됐는데. 와 조일장 저글링 빠진 거 보고 바로 치고 나가면서 그렇죠. 저글링 빈집에 대비한 이저글링까지 와 되게 꼼꼼하게 하고 있네요 조일장. 자 일단은 뭐 이거를 빨리 올려가지고 이게 테크 차이가 안 나게끔 이렇게 해줬어야 됐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서로 저글링을 숨겨놓고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앞마당을 당분간은 못 먹기 때문에 저글링 많이 찍어봤자 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저글링 지금 굉장히 자 한규열이 공격수를 깨우는데 아니 이거 라바를 모아놔야 돼요. 뮤탈이 나올 때 라바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빈집이 잘 들어가잖아요. 한규열 드론 죽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라바를 모아두는 건 조일장이고 왜냐면 뮤탈을 찍기 위해서 라바를 모아두고 있는데 그 라바를 쓴 건 한규열이거든요. 자 지금 조일장의 빈집 그렇죠. 이거 멀티태스킹 싸움이에요. 멀티태스킹 싸움. 자 일단 잘 싸우고 있고요. 드론 한 마리 잡혔어요. 자 드론 좋아요. 자 드론 한 마리 더. 아 드론 한 마리가 잡혔는데 여기 일단 막았잖아요. 언덕에서 막으면 이제 뮤탈이 뜨거든요. 그렇죠. 뮤탈이 뜨면 한규열 선수는 드론도 죽었고요. 저글링도 다 죽었고 뮤탈도 늦고. 자자 자, 이거 어떻게든 밀려고 하는데 빼야죠. 이거 본진에서 막으면 돼요. 그렇죠. 한규열 잘 나오거든요. 한규열은 저글링이 있다 하더라도 뮤탈이 딱 나오기 때문에 조일장이 자 조일장은 드론만 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드론 잡히나요? 아 드론 안 죽었어요. 드론 하나 잡았는데 자기 드론은 안 죽었습니다. 이 드론 한두 개 차이가요. 그렇죠. 드론끼리 싸우면서 엄청나게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저글링이 계속 뛰고 있는데 4뮤탈까지 찍혔는데 지금 한규열은 이제서야 뮤탈이 찍혔거든요. 한규열 4드론이에요 4드론. 야 돈 캐는 건 4드론인데 여기는 6드론 아니겠습니까. 네 저 한규열 선수 이러면 완전 망했죠. 뮤탈도 제대로 안 찍히고요. 뮤탈을 서로 잘 찍어도 앞마당을 먹을 수 있는 건 조일장입니다. 한규열은 앞마당을 자 일단은 지금 뮤탈 리스트로 오버로드 잔두가 자체가 이거 너무 급해서 네, 한규열 선수는 지금 뮤탈도 제대로 찍기 힘듭니다. 드론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뮤탈조차 제대로 찍기도 힘들고 조일장 선수는 이제부터는 수비적으로 하고 가스 다 깨고 공격하면 돼요. 야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드론 하나를 더 뽑았기 때문에 5드론 대 6드론인데 지금 드론을 뽑았다기보다는 가스랑 미나의 비율이 안 맞아요. 아 그런데 하나 뺐네요. 지금 뮤탈 네. 찍기도 버거워요. 드론이 4드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소리는 스포일즈가 섞인다는 거고 미안하다 나 때문에 한두열 미네랄 다 건사하고 라바 싸움이다. 한두열이 졌다. 라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라바 싸움인데 조일장은 지금부터 라바를 다 뮤탈을 했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려고 석훈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열은 라바를 스콜지에 써야 돼요. 왜? 지금 돈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드론 하나 차이가 큰 자 이거 자 조일장 스콜지 치고 달리면 돼요. 자자자자 추가적으로 조일장을 오버로드 잡았겠다 지금 잡았다 알고 있거든요. 자자 이거 오버로드 잡히기 전에 자 스콜지 맞죠 조일장. 자 그냥 들어갑니다. 네 조일장 맞았어요. 스콜지만 잡고 자 밑에 컨트롤 싸움에 밑에 컨트롤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되죠 한두야. 추가적으로 스콜지와 한두야 그렇죠. 이렇게 되면 조일장 선수가 에이스 격전에서 잡음으로써 발기인 단이 나왔는데요. 야 이거 스커지까지 왔기 때문에 라바에서 뮤탈이 나온다 하더라도 스커지에 바로 막히게 되는 거죠. 와 못 나가요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오다하루 이펜 때문에 CJ 와 발기인 단 이겼네.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나온다마자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팀원들에게 미안해 주고요. 자 CJ 야 한규열이 하루에 2패를 하게 됩니다. 조일장은 진짜 살아났습니다. 예 하루에 진짜 만약 게임들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강제유관이에요. 근데 양 선수 둘 다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 두 선수 아 미네랄 좀 날리면 어떠냐. 근데 저는 그 게임 솔직히 만족도 느꼈던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짜 아프리카 최고의 플레다프. 네, 조일장이 나왔다. 근데 조일장이 두려워서 미네랄 좀 날리면 어때? 아이, 새끼들. 잘하니까서 나온 걸 수도 있는데 항상 결과론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시나 예측대로 조일장이 무난하게 아, 내가 말한 거에 반대로 걸었으면 이겼잖아.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CJ 측에서 남아 있겠습니다. 야,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8게임단이 승자전으로 갔어요. 네, 8게임단이 에이스 결정전까지 갈 수 있는 이제 10개 10개 감사합니다. 와, 근데 8게임단 CJ 1조 잡아버리네. 잡아옴으로 인해서 3대0도 피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바텀 턴치를 진영화가 제대로 받았고 마무리의 진영화까지 모두가 잘했어요. 모두가. 아니 이렇게 되면 8게임단은 저는 진짜 대박인 게 대장 이재동님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승자전으로 갔어요. 승자전 때 이재동 나온다? 이거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더 세지는 거예요. 8게임단 입장에서는 이재동이라는 카드를 한번 아꼈기 때문에 도열이 운다고? 나중 가서는 더 좋은 엔트리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거짓말치지 마. 캔들의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진짜 확 바뀌네요. 네, 파이 선수가 안 잡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3대0 나왔어. 아, 그러네요. 유영진, 장윤철이 이겼기 때문에 3대0 나왔습니다. 이거는 파이 선수가 만들어준 판이에요. 와, 그러면 이게 각 팀마다 MVP를 한 명씩 뽑아줘야 되는데 전태기 해설위원님은 8게임단 CJ MVP 오늘 누구라고? 전 오늘 파이입니다. 파이입니까? 8게임단은 무조건 파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가 오늘 MVP로 뽑히게 됐는데 어제도 안교 선수가 MVP로 뽑혔거든요. 가난냐는 두드려 빼면서. 솔직히 제가 불만이 있었다는 게요. 뭡니까? 그거는 이제 안교 선수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승리를 전 당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승리를 당했는데 MVP를 주더라고요. 근데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아, 그것도 맞죠. 네. 네. 왜냐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짜증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파이는 본인의 실력으로 본인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3대0을 안 나게 했고 에이스 그렇죠. 결정전까지 가고 키피 없어 다 뿌렸어. 여기에서 흐름을 1대1로 만들었다는 영역 맞춰서 키피... 파이 선수를 MVP 100장 뿌렸어. 100장. 야,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에이스 결정전이 있어. 나왔는데 그 에이스 결정전을 잡은 팀 8게임단 한도 다 썼어 또. 올라가게 되고요. CJ는 패자전입니다. 근데 그 다음 같은 조에 있는 이 두 팀이 굉장히 대단한 팀들밖에 없습니다. 야, KT. 오케이, 다음에 꼭 줄게. KT가 드디어 나옵니다. KT 로스터 대 듀얼이 오는 거 너무 속상하고 무섭다, 윤중아. 여러분들, 휴식 팀원들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팀원들한테. 15분 해서 15분 뒤에 이 대박 매치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듀얼이가 아쉽게 두 판 졌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연보성이 농계 잘했지.